자, 이루원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분은 이 벤사에 주목을 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밸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나이스 정보 통신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예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겨보자,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자라는 의견으로 BHI를 주셨습니다. 과연 나이스 정보 통신, BHI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차를 살펴볼 텐데 나이스 정보통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결제와 네. 관련된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팬데믹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섹터라고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끝나고 리오프닝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크게 하락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안정적인데 성장도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벤사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온라인, 오프라인 처리를 하는데 일평균 1천만 건 승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참 신용카드 많이 쓰네요, 저희요. 네, 업계 1위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PG 쪽으로 보게 되면 나이스 페이먼츠가 분할돼서 상장이 됐고요.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데 그 밖에 모바일 앱 카드라든가 뭐 어떤 택스 리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쪽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8대 신용카드와 연동돼 있고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51만 개 가맹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꾸준하게 어떤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얘기하는 게 신용카드의 성숙기다. 그리고 또 어떤 비현금 쪽의 결제수단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기반은 보통 보면 페이 관련된 쪽도 거의 신용카드와 연계돼서 쓰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 결제나 이런 모든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반은 신용카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확장에 따른 기대감은 근간에는 여전히 나이스 정보통신의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프라인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 따른 변화는 온라인 쪽에 지금까지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주문하던 거 갑자기 확 못 끊습니다. 그런 변화도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해외 지급 결제 서비스까지 확장돼서 그러니까 즉 어떤 여행을 간다든가 항공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온라인 PG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JT넷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포스라고 하는 단말기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키오스크와도 사업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쪽은 최저임금이 9,580원 더 올랐습니다. 5%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키오스크 사업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매출은 한 9% 성장해서 7,300억대, 영업이익이 한 480억대로 3%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크게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선행 PER 6배, PBR 0.8배는 많이 내려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 통신 많이 좀 밸류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좀 우리가 의외인 종목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없었다라면 네. 저도 같은 영역에서 좀 찾고 싶었는데 네. 가격 전략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그래 됐습니다. 이게 네. 그 이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5G, 전자결제, NFC, 전자지갑, 뭐 AI 엔진, 클라우드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그 가격 전략을 주지 않는다라면 밸류가 말 그대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전략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HI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LNG든 원자력이든 에너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도 일단 BHI가 최근에 제가 볼 때 흐름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BHI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270억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수주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G7이 계속 회의에서 나왔듯이 뭐 LNG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원자력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LNG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가서 계속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 쪽으로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가 원수가 나선다라는 효과는 상당히 좀 큽니다. 뭐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2009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 쪽으로 프랑스 EDF 그러니까 프랑스 국영 전력사 쪽으로 완전히 확정이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 총리라든지 장관 같은 경우도 포기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으로 중동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네. 수술을 따오는 그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가 원수가 나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폴란드 쪽하고 MOU도 맺은 상황인데 뭐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뭐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전 관련주가 좀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핵 그 처리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겪게 되면서 네. 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또 안전한 수송이라든지 저장 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현재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HI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예 시선을 돌려서 원전 쪽으로 오히려 지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VHI를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때문에 주 다니 가격 전략 자세하게 주시죠. 네, BHI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뭐 대량 거래까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전고점인 6,6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른 것 같은데 차트를 이렇게 넓혀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계속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400원에서 7,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I의 가격 전략, 중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나이스 정보 통신도 볼까요? 일단은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꾸려고는 하는데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 월봉으로 봤었을 때 항상 어떤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부분까지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는 더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좋은 기회로 봐야 될 종목이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일단 24,500원대를 넘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밑에서 꾸준히 공략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차로는 많이 하락했던 가격대다 보니까 그 목표가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이탈하는 23,000원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목표가는 3만 원 선 부근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과 BHI를 대안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